심판 때 남방 여왕, 여기서 얘기하는 남방 여왕이란 것은 그 예군 밑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 있는 그 에티오피아, 이렇게는 시바의 여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성전과 그 법궤, 물론 모조품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이 답이 없고 영혼이 갈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두고 불을 비춰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야 비로소 내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주어져 있구나를 깨달을 때 인간이 추구하는 평범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축복을 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시험을 걸러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 닮은 그 인내와 절제와 승리,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부활한 마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고 특별히 이웃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고 그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그 내 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와 불만을 해소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다디시길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의 안에서 역사합니다.